요즘 날씨가 뜨거워서 생수를 많이 마시는데요. 여기 순수 365라는 상표가 붙은 물병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만든 것인데요. 자세히 보면 해수 담수화 수돗물, 바닷물을 걸러서 만든 수돗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물은 고리 핵발전소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매일 방사성 폐기물이 배출되는 곳의 바닷물로 만든 물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물을 드시고 싶을까요? 부산시는 이 물을 인근 주민 10만 명에게 공급하려 하고 있고 주민들은 실험용 쥐가 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핵발전소 근처에서 진행되는 해수 담수화 사업의 진실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정재원 기자가 이 물이 부산시 주장대로 정말 안전한 건지 면밀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리핵발전소가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진섭 씨 가족은 1990년 이후 20여 년 동안 고리핵발전소 10km 안팎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아내와 어머니는 갑상선암 수술을 했고 이 씨는 직장암을, 이 씨의 아들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핵발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 기장에 제가 소송을 냈듯이 갑상선 암 환자가 지금은 같이 공동소송을 하게 되는 사람이 지금 기장군 10km 내에만 3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국내 최초로 핵발전소와 암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박 씨는 약 10km 이내 또는 10km 남짓 떨어진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여 오면서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박 씨의 갑상선암 발병에 이 사건 발전소에서 방출된 방사선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 부산지법은 핵발전소 측에 대해 이 씨의 부인 박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 이후 갑상선암에 걸린 기장군 주민들과 함께 원전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장군민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시는 바닷물을 수돗물로 만들어서 기장군과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 하는 주민은 모두 10만 명입니다. 유치 목적이 국가는 이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핵심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이 사업을 추진했고, 우리 부산시는 낙동강이 혹시나 뭐 90년도 초에 페놀 사고처럼 그런 그 오염 사고가 있을 걸 대비해가지고 또 비상식수 개념. 문제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고리핵발전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고리 원전에서 11km 떨어져 있고 바로 앞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려 수돗물을 만듭니다. 시설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는 개점 휴업 중입니다. 해수담수화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역삼투막을 통과시키면 염분이 빠진 순수한 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네랄을 첨가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겁니다. 부산시는 역삼투막이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오염물질 대부분을 걸러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이라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거른다는 말일까? 우리는 저걸 갖다가 멤브레인으로 삼투압을 하기 때문에 뭐 방사능을 뭐 95% 이상 다 거른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공식 인터뷰를 해보니 말이 좀 달라집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우르 방식의 그 고압 펌프로서 그 멤버린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뭐 방사능이 99.9% 제거된다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수질 책임자에게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네, 논문에 보면은 이제 그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99.9%.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이제 세슘 137, 요도 131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99%까지 이래 제거된다고
그렇게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연구원에서 2014년 낸 논문입니다. 역삼투막의 경우 방사성 오염 물질인 요오드 132를 92% 수준으로 걸러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8%가량의 요오드 132는 걸러지지 않고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1년에 낸 연구 용역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삼투막에서 요오드의 제거율은 95에서 99%, 세슘의 제거율은 88에서 95% 수준을 보입니다. 적은 양도 위험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양입니다. 심지어 부산시는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방사성 물질이 실제로 얼마나 제거되는지 측정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게 얼마나 필터링을 하는지 이런 테스트라든가 혹시 이런 게 있었나요?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외부로 노출되면은 조금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논문을 작성한 전문가는 시설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측정 전까지는 정확한 제거율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게 농도에 따라 막에 따라 다 틀리는데 왜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 보통 사람들은 무조건 다 되네. 알수있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막 종류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반화 시켜서 말하기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대통령 모르는 뭐 시민들한테 뭐 역산토막에 처리하면은 뭐 상당히 제거됩니다. 먹는 물이 인증된대로 제거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6개의 원전이 있고 4개의 원전이 시운전 중이거나 건설 중입니다. 예정된 시설들이 모두 들어서고 나면 이곳은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지대가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방사성 폐기물인 삼중수소도 문제입니다. 고리 원전은 액체와 기체 형태로 매년 수십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2013년 바다에 흘려보낸 주요 방사성 물질은 22조 베크렐 정도입니다. 삼중수소는 분자 크기가 작아 역삼투막에서 전혀 걸러내지 못합니다. 방사성 생물학 분야의 권위자 로잘리 버텔 박사도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몸속 DNA와 결합한 유기결합 삼중수소는 몸속에서 좀 더 고정적으로 머물고 생물학적 반감기는 약 550일 정도에 이른다. 어린아이보다 수정란이 분할하는 상태의 배아가 삼중수소의 위협에 더 취약하다. 삼중수소는 태반을 쉽게 통과하며 이로 인해 자연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록 그 저설량에 그 유해성이 낮은 방사성 오염 물질이지만은 이걸 음용수로 이렇게 수십 년간 복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특히 그 어린이 또 그 중에서도 여자가 더 예민한 걸로 나오는데 그런데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부산시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일반 역삼투합 방식 같은 게 한 번만 쓰는데 기장 해수 담수화는 이제 2단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제 그 시설보다 이제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부산시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상수도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거짓말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말을 이제 믿을 수도 없고요. 사실 이 기술이 자기들이 그래요. 이제는 95%, 99% 걸러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하도 그거를 제가 막 민원을 넣고 이러니까 이제는 저한테 100% 걸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사능이. 뉴스타파 정전입니다.